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요,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죠. 또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마귀가 가장 조종하기 쉬운 사람 누구냐?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다. 완전 방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주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휘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분이 스캇 팩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분 하버드 대학교를요, 그것도 최우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뭐 천재예요, 천재. 이분이 의대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정신의학과를 전공하고 전문의로 개원을 합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그들의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아픔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또 뒤틀린 마음들을 어떻게 교정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굉장히 참 애를 많이 쓰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 다양하고 굉장히 흥미롭고 풍성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첫 번째 책을 써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책들은 읽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 굉장히 좋아요. 이게 완전 초대박을 칩니다. 150만 부, 미국에서만 150만 부니까요. 뭐 전 세계적으로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그가 두 번째 책을 써요. 거짓의 사람들, 거짓의 사람들.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에 이분이 우연히 동참을 하게 됩니다. 예수 안 믿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을 그가 목도를 하고 그 현장에 있으면서 너무너무 뼈저리게 실감을 하는 겁니다. 아하, 악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데 그 또한 중심에는 분명한 영적인 세력이 있구나, 마귀가 있구나, 귀신이 있구나, 이것을 그가요 너무너무너무너무 그것을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더하고 자기의 과거에 했던 상담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상담을 하고 아무리 자기가 애를 써도요 변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를 장난감처럼 대하고 놀리고, 그리고 그 악한 말과 행동을 해나가는 것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하, 확실하구나. 그래서 마귀의 존재, 그 실제를 그가 쭉 기록한 그러한 책입니다. 거짓의 사람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분이요, 예수 안 믿던 분인데 크리스천이 됩니다. 그때부터 열렬하게 이제는 기독교를 변호하고 그 입장에 서서 책을 쓰고 상담을 하는 그런 분이 되십니다. 여러분, 성경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하늘에 있었던 전쟁이에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좀 예민한 분들은 길 목사가 마귀 얘기하니까 목이 쉬네, 그건 아니고 그냥 목이 쉰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진짜 같은데 사탄과 귀신, 즉 악한 영들의 기원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 특별히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탁월하고도 아름답게 창조를 한 천사장 중에 하나지요. 이 피조물, 이 천사가 자기의 위치를 망각을 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내가 빼앗아 그 자리에 앉으리라.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자기를 따르거든요.
추앙합니다. 그러니 세력이 형성돼가지고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을 피조물된 입장으로 섬기는 그 군대장관 미가엘과 나머지 3분의 2의 천사들이 이 3분의 1과 루시퍼와 함께 전쟁을 벌이고 결국 승리를 하죠. 패배한 루시퍼와 3분의 1의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공중으로 추락하게 되는 거죠.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귀가 되고 그리고 마귀를 따르는 귀신들, 악한 영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사탄과 악한 영들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피조물,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와, 너무너무 보시기에 좋아하셨던 우리들을 어찌하든지 공격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게 해서 지옥 가게 만들려 총력을 기울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그 마음을 찢어놓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가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유혹을 받았던 이유인 것입니다. 선악과 따먹잖아요. 그래서 추방당하고 죽음이 이 땅에 찾아온 이유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과 악한 영들의 역사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최후의 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거의 마무리하는 오늘 이 시점에서 영적 전쟁의 문제, 이건 결코 우리가 스킵해서 지나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경험을 했고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교회론 전체를 이 에베소서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 일원이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교회를 위해서 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에베소서는 교회란 무엇인가 이 부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쭉 에베소서를 흘러왔던 그 흐름을 한번 이렇게 이 말씀 들으면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내용 다루었습니까? 주님이 머리가 되신다, 교회에. 그리고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섬기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교회에 각 지체가 되는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어 주님의 사명 감당하고 교회로서의 존재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한 분이시고 교회가 하나이니 그 몸된 지체들도 머리의 인도를 받아 우리의 모든 몸이 한 목적을 향해 나가듯 너희도 하나 되라. 유대인과 이방인도 하나 되라. 다름이 있어도 하나 되라.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실천편으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종과 주인 역시도 하나 되어 피차 섬겨라. 이것을 말씀을 했죠. 당시로서는 가히 혁명적이고 레디컬한 아주 그냥 급진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권면까지도 했던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를 이루라. 섬김으로 피차 봉사하여 그 하나됨을 잘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탄과 악한 영들은 이런 교회의 하나됨을 어찌하든지 파괴하고 깨뜨리기 위하여 총공세를 가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요, 교회들이 정말 분열하고 싸우고 갈라지고 그 결국 깨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는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그 교인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그리고 이 영혼이 데미지를 받으니까 삶도 흔들거리고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는 합니다. 우리는 영육으로 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지요. 많은 사람이 신앙이 흔들리고 파괴됩니다. 심지어 아예 그냥 믿음에서 그냥 떠나버리고 나 이런 이 교회의 모습이라면 나 교회 안 다녀 이러면서 아주 그냥 신앙마저도 버리는 그런 분들이 생기는 것도 보고는 합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은 그런데 교회뿐만이 아니라 성도 개개인을 또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범죄하여 시험에 들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요. 주님이 계획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돌보듯 우리 예수님께서는 양된 우리 성도들을 정말 푸른 초장 맑은 물가와 같은 인생으로 이끌어가면서 그 과정에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도둑과도 같이 우리의 삶에 끼어드는 마귀는 그 꼴 못 본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를 공격, 유혹하고 왜곡된 길로 나아가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뺏어가는 도둑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그들은 그 일을 성도뿐만이 아니라 피조물인 인간 모두에게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요, 전에 어떤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통계가 나왔는데 교도소에 갇혀있는 재소자들의 자살 시도가 사회의 일반인보다 7배에서 10배가 높다는 것입니다. 7배에서 10배가. 왜 그렇습니까? 죄책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범죄에 대한 죄책감, 자기 잘못에 대한 죄책감,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유혹에 넘어갔을 때 인생 무너졌고 주변을 아프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죄책감. 그러나 그 죄의 배후에는 결국 뭐 있습니까? 마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결국 유혹하고 죄의 씨앗을 뿌리면서 그것이 엉겅퀴와 가시처럼 그 심령에 자라게 하여 범죄케 하고 무너지게 하면서 결국 그 죄책감 가운데에 인생 포기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그 일을 마귀는 여전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치열한 영적 공격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러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아니,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걸 정말 너무너무 간절한 심령으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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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들으세요 라고 하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사탄과 악한 영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자, 12절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아멘. 2018년 12월 28일자 신문 기사를 제가 스크랩을 몇 년 전에 했었어요. 그걸 거의 거의 제가 하여튼 제 설교 예화거리에 이렇게 스크랩을 다 해놨었는데, 아, 오늘 그걸 써먹는 거예요. 2018년 그거를.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북한 뭐 여러분 김일성 종교 집단 아닙니까?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종교 집단, 실패한 국가, 성공한 종교 집단, 국가 전체가 종교 집단이에요 거기는. 그런데 김일성 외에는 뭐 하여튼 모든 종교를 다 박멸을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기독교.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하고 다 쫓아내고 아우지 탄강에 집어넣고. 이제 전 세계에서 이 북한을 종교 자유 특별 우려 국가다 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북한은 종교 자유 특별 우려 국가야. 아, 그랬더니 자기들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어떻게 했냐면, 원래 종교 자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산당 조직 중에 하나가 평양에 있는 봉수교회 아닙니까? 또 저쪽에 있는 칠곡교회 아니에요? 이 봉수교회와 칠곡교회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근데 사실 그 속으로 들어가면 그 기쁘다 구주는 김일성이에요. 자기들은 속으로는. 하여튼 어쨌든 저쨌든 그렇게 했다 하면서 그들이 이제 방송을 내보낸 겁니다. 우리도 자유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홍보 영상 마지막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조선반도 평화의 분위기를 사탄의 무리가 자꾸 방해한다. 누가 누구에게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 북한 공산당이 말하는 소위 사탄의 무리는 자기들을 적대시하는 적대국가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기사를 오늘의 본문으로 좀 적용을 하자면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 말을 통해서도 사탄이 악의 대명사인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틀림없는 거예요. 사탄은 악의 대명사다. 그런데 앞에서 C.S. 루이스의 말을 소개해드렸듯이 사탄은 우리가 자기를 인식하기를 결코 원하지를 않습니다. 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우리가 사탄을 인식합니다. 나의 약함을 깨닫습니다. 그럼 방비를 하죠. 알람이 켜지죠. 준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마귀의 역사가 별 효용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의 싸움과 분열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가 자꾸 죄의 유혹에 휘둘립니까? 왜 사랑에도 모자랄 판에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원수가 된 것처럼 증오하고 미워하고 싸웁니까? 왜 사람들의 심성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편해진 세상에서 모든 것이 과거에 비하여 너무너무 발전한 문명 속에 살아가는데 왜 인간의 심성만큼은 발전하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하고 더 악해지고 그렇게도 짐승 같은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 갑니까? 그 모든 배후에는 사탄과 악한 영의 조종과 공격이 있다. 이걸 결코 마귀는 우리가 간파하는 것을 바라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적이 사탄과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백전백패하기 때문에 피상적인 이유만을 자꾸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즉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먼저 밝히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실제 상대는 과연 누구입니까? 12절 하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악령의 세계에도 위계질서가 있구나. 상부조직, 하위조직이 있구나. 힘의 조절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대와 같습니다. 각자의 어떠한 능력과 특장점, 힘의 강도 이걸 통해 가지고 가장 핵심 우두머리가 루시퍼, 마귀죠.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 하위에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죠. 그 명령을 일사불란하게 이루어나가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사냥하고 인간 세상을 더럽히는 공격을 해 나갑니다. 또 때로 그들은 이 땅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조정해 나가면서 끔찍한 일들을 벌이기도 하죠. 강력하게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계획을 실현합니다. 여러분,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무고한 사람들이 무수히 죽어가는 이 독재자의 명분 없는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어왔던 인종청소, 한 민족 자체를 그냥 아예 말살해버리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수만, 수십만, 수백만을 여러분 없애려고 했던 그 인종청소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인간의 양심과 여러분 마음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이런 일들이. 이건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조정을 받지 않고서는 자기가 알던 모르던 간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키우던 강아지 한 마리만 아파도 마음이 아프고 아 이거 살려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 인간의 마음인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다른 사람을 또 민족을 그렇게 말살하고 죽이고
여러분 없애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영적인 거예요, 결국. 맥아더 장군의 말이 맞습니다. 모든 전쟁은 영적인 문제이다. 또 사탄과 악한 영들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주리신 예수님께 나타나서 시험을 걸지 않습니까? 돌로 떡대게 해서 먹어봐라. 너 능력 있다면서 증명해봐라. 그러면 깨끗하지 않냐? 간단하지 않냐?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은 내게 넘겨준 거야, 나에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만큼 너를 높이 세워줄 수도 있고 네가 원하는 은금부와 다 줄 수 있어. 세상은 내 거야. 여러분, 세상이 언제 마귀에게 넘어갔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첫사람 아담에게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줬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담이 마귀의 유혹받아서 선악과 따먹고 범죄하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는 그 순간 마귀의 그 유혹과 시험에 굴복당하여 그것을 따랐기에 자신에게 있었던 하나님 주신 그 통치와 다스림의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준 바 된 거죠. 빼앗긴 것입니다. 세상은 내게 넘겨준 바가 되었다. 그 악한 영들은 이 세상의 문화와 방향을 주도해가면서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어둠, 그리고 무질서, 혼돈과 혼란으로, 하나님은 공허하고 혼돈된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셨는데 마귀는 그 반대로 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동성애가 지금 파다하게 퍼지고 있고, 에이즈가 그냥 뭐 창궐하고, 사람의 정신을 파괴하는 마약이 퍼지고, 노래나 여러분 영화 이 가사나 장면들을 보십시오. 그 노래 가사들이요, 얼마나 막 비인간적인 거, 성적인 부도덕들, 그리고 정말 끔찍한 사람 죽이는 것을 그냥 뭐 게임하듯이 그렇게 영화에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타락시키고 아이들의 이 심성을 파괴하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걸 그대로 따라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효과적으로 타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는 이러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악한 원수 마귀의 공격과 도전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 모습 이대로라면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 역시도 참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원수의 모든 공격과 도전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그분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먼저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여러분, 이거 만약에 이거 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종이 한 장이다, A4 용지다. 그냥 쑥 찢으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약하죠. 그러나 이 A4 용지로 만약에 쇠파이프를 막 이렇게 둘러싼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종이의 강도, 그리고 능력과 힘, 그건요, 쇠파이프의 그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종이로 둘러싼 쇠파이프로 나무를 때리면 나무가 갈라지고 짜개지고, 돌을 쳐도 돌이 깨지고, 무엇과 함께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이 땅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으신 이후에 사흘 만에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죄와 죽음의 권세로 우리 인간을 조종하고 종노릇시키고 우리를
결박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죄와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마귀가 끄는 대로 살아갔던 그런 존재가 아니던가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죄와 마귀와 그 죽음의 권세를 격파해내시고 그분이 승리자가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밟으셔서 부활로 그것을 증거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귀의 머리를 십자가와 부활로 짓밟아 승리하신 그 주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전수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요, 그 점을 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585장을 작사를 하면서 1절과 2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마음을 흔듭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부정적인 감정이 밀려옵니다. 온갖 공격으로 인생이 휘둘리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나는 너무나 무력하게 여겨지고 아무런 힘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그때 여러분 꼭 외치시기 바라요. 그래, 나는 약하고 부족해. 그렇지만 나는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야. 그분이 나의 힘이요 방패요 요새요 산성이야. 그렇게 나는 쓰러지지 않아.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은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버티고 서는 것을 넘어서서 이 원수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13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악한 날은 사단과 그를 따르는 악령의 세력이 도전을 걸어오고 영적 전쟁을 걸어오는 그러한 때래. 우리가 시험과 유혹 가운데에 놓여지는 그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악한 날. 근데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치열한 싸움 끝나고 나면 어떤 현상이 딱, 어떤 장면이 나타나는가요? 여러분,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패배한 사람들이죠. 적군들. 그러나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승리자예요. 아군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13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는 전신갑주 취하라고 하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그 악한 날, 이 영적 전쟁의 순간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설 수 있다, 즉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그걸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는요, 자유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가택 연금을 당하면서 가이사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택 연금 당하는 것은 그냥 당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 근위대의 병사들이 하루에 24시간, 6시간씩 4교대로 계속 그 가택연금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할루시스라고 하는 이 쇠사슬을 군병이 자기 손에도 딱 걸고 그 끝은 죄수의 손에도 딱 걸어놓는 거예요. 이건 손 자르지 않으면 도망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바울이 계속 겪으면서
그가 로마 군인들을 누구보다도 근접 면밀하게 지켜보는 것이죠. 파악하는 겁니다. 당시 최강의 로마 제국의 군대가 그리고 군사가 어떤 무장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이미지화해가지고 그가 우리에게 영적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떤 무장을 해야 하는가, 이걸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무엇입니까? 전신갑주 중에 하나,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사진이 로마 군인들의 허리띠였어요. 저기 칼도 차는 거 아닙니까? 또 꽉 조이면 이 코 근육이 딱 잡혀가지고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허리띠를 차라, 영적 싸움에서. 그런데 그 허리띠는 뭐냐? 진리의 허리띠를 차라,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신다.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 이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원수의 거짓 공격과 유혹과 도전 앞에서도 딱 버티고 힘을 내서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마틴 루터의 아까 불렀던 찬송가 585장 마지막 3절,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진리로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 허리띠를 띠어라.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는데 읽어보니까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가명이에요. 매튜라고 하는 교인인데, 이 남자가 이 음란물 중독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도 거기에 매여가지고는 중력이 그냥 지구와 우리를 꽉 붙잡고 있는 것처럼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날도 하여튼 뭐 음란 동영상, 음란 잡지, 음란 성인 뭐 가게 이런 데를 다 탐방을 하고, 그리고 또 낮에 스트립쇼 하는 데를 또 간 거예요. 그런 술집에. 거기서 아예 또 그 음란한 광경들 다 보고 나서 이제 나오면서 이 사람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양심이 얼마나 찔립니까? 내가 오늘도 또 하나님 배신했구나. 나는 죄인이야. 이러면서 나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나는 은혜 받지 못할 거야. 이러면서 막 자책하고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럴까 하면서 막 아픈 가슴으로 막 힘들게 힘들게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 세미한 음성이 마음에 들리더라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너는 안 돼, 너는 벗어날 수 없어,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야 막 하는데, 참소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을 딱 말씀으로 주시는데, 아니야, 나는 너를 용서해. 너는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도 용서받았고 오늘의 죄도 용서받고 미래의 죄도 용서받을 거야. 나는 너를 어떤 상황에서도 버리지 않아, 포기하지 않아. 너는 용서받는 사람이야. 그게 은혜야. 이 매튜가요, 거기에서 완전히 다른 어떤 몸부림으로도 안 되던데 그래서 그걸 끊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여러분, 방탄조끼 같은 거죠. 여기 철판으로 탁 되어 있는 이 가슴을 보호하는, 여기 장기가 주요 장기 다 있잖아요. 팔 떨어져도 뭐 다리 좀 떨어져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주요한 장기들, 이걸 지키는 호심경.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마귀의 참소가 다가와도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이야. 이 의로움, 이 확신, 이것이 치명상을 입지 않도록 마귀의 공격에서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 저희 이제 실물이에요. 로마 군인의 유적입니다. 이제 신발인데 가죽으로 만든 거죠. 밑에 징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병전을 버릴 때 여러분 미끄러지면 죽는 거예요. 확 찔러버리면. 그러니까 미끄러지지 않도록 딱 앞으로만 막 밟고 힘 다해서 나갈 수 있도록 밀고 나가도록 징도 딱 박아놓은 저게 로마의 신인데 저 신발처럼 복음의 신발 딱 여러분 복음의 신발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위하여 십자가 져주셨고 나는 그분의 사람이고 이게 복음 아닙니까? 나 죄 용서받은 사람이야 이거 알면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막 흔들려고 해도 공격해와도 미끄러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버티고 설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로마군의 방패는 날아오는 화살이나 창을 잘 막을 수 있도록 한 1.5c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그러한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제일 앞에는 가죽을 댔어요. 가죽을. 불화살이 날아오잖아요. 역청 묻힌. 그럼 탁 박히면 나무로만 돼 있으면 나무가 불붙어가지고 방패도 뚫려버리거나 타버리는데 그러나 제일 앞면에 가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가죽이 불을 붙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 힘 잃고 꺼져버리게 돼 있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패라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원수의 치열한 공격이 다가올 때 믿음으로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한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에서.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 로마 군인의 중무장한 모습에서 봤듯이 구원의 투구, 이건 뭐 청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구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이거 격파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머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치명상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보호도구.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사탄의 맹렬한 공격에서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구원의 확신이다. 나는 다 뭐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 백성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고 하나님은 나를 동행해 주신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 이 구원의 투구예요. 이거 놓치지 않는다면 어떤 경우도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보시듯이 로마군의 검은요 짧았습니다. 굉장히 가벼웠어요. 그러나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저게 중요한 이유가요. 백병전입니다. 멀리서는 창으로 싸우고 화살로 싸우지만 일단 백병전이 붙어버리면 여러분 칼이 길면 안 돼요. 여기 막 그냥 다 막 여기저기 다 둘러싸여가지고 막 부딪히면서 싸우고 있는데 칼이 길어가지고 어떻게 휘둡니까? 짧은 칼로 찌르고 베고 하는 거예요. 저게 로마군의 굉장한 특장점이었던 겁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이 그거라는 겁니다. 검이다. 유일한 공격무기. 예를 들어 여러분 40일 금식기도한 예수님께서 사탄이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그때 신명기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거 말씀하셔가지고 마귀를 쫓아내시지 않습니까? 승리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평소 말씀을 읽고 듣고 큐티하고 암송하고 내 안에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마귀의 도전과 시험과 유혹과 공격의 순간순간 우리가 그 말씀의 검을 휘둘러서 차단하고 끊어내고 쫓아내고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게 보통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검을 놓쳤던 중년의 다윗은 유혹에 빠져가지고 간음 저지르고 인생이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가문이. 그러나 말씀의 검 놓치니 중년 가장 탄탄한 그러한 상황에도 무너졌던 다윗인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가장 피 끓는 청년의 때에 그가 말씀의 검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육탄으로 유혹을 해와도 그가 그 말씀의 검으로 그 유혹을 끊어내고
요셉은 승리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검의 능력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영적 전쟁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하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바울이요, 한 가지 결정적인 요소를 빼놓지를 않아요. 기가 막힌 겁니다. 기도를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을 본 마른 뼈 환상 기억하시나요? 온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 마른 뼈들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끔찍하고 흉측한 그러한 현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언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마른 뼈들아, 서로 붙어라. 그러자 마른 뼈들이 다 제각각 움직이고 막 하더니 이 마른 뼈들이 자기 본래 뼈에 다 맞춰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체의 골격이 그대로 되어지고 또 거기에 이후에는 근육이 붙고 핏줄이 생기고 그리고 살이 붙고 그리고 가죽이 붙어서 인간의 모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움직이지 못하는, 살아있질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에스겔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생기에게 명령해서 생기가 이 마른 뼈가 사람 된, 그러나 움직이지 못하는 이 존재들에게 들어가게 해라. 그러자 에스겔이 생기야 들어가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지 않습니까? 그때 생기가 들어가니까 루아흐,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것이 그들을 살리고 이 마른 뼈가 된 이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행군에 나가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군인의 모습은 있어요. 그러나 휘발유 떨어진 차가 움직이지 못하듯 기도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 모든 영적 갑주도요 제대로 사용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말씀의 검을 흔들어야 되고 잘라내고 도전해오는 마귀를 찌르고 쫓아내고 승리해야 되는데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면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약동합니다. 영적 힘이 생겨 말씀의 검도 제대로 휘두를 수 있습니다. 사탄의 견고한 진영도 깨부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척 수인돌 목사님께서 결국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전쟁 구호는 기도하라이다. 기도하라이다. 기도함을 통해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결국 기도 아닙니까? 근데 요 문제는 기도는 내가 기도 관련 책을 많이 읽는다고 기도가 내 것이 안 돼요. 해보세요. 안 돼요. 아, 진짜 좋은 거야. 이거 진짜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 아무리 설교 기도 많이 하라고 막 들어도 그것이 내 것이 안 되는 겁니다. 저 중국에서 2022년도에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상하이에서 한 대학교인데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수영 과목이에요. 수영, 체육 과목, 수영. 근데 시험을 어떻게 보겠다 했냐면 인터넷으로 수영 시험을 보겠다. 이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인터넷으로 수영 시험을 봐요? 자유형해야 되고 배영해야 되고 접영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그 중국의 유머러스하고 위트 있는 학생들이 어떤 동영상들을 유튜브에 엄청 올렸냐면 자기 집에서 팬티만 입고 침대에 뛰어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수영하는 모습. 이것이 짤로 굉장히 재밌게 그렇게 돌았던, 비웃은 거죠 사실. 말이 되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기도도요, 책 아무리 읽어도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기도자리 나오지 않으면, 물론 개인적으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못할 수, 못하지, 말이 꼬이네요. 하죠, 뭐 개인적으로도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하죠. 근데요, 여러분,
감도가 다른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의 사람들이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쉐키나의 영광이 함께 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탁 올라가는 그러한 서로 처리처를 날카롭게 하는 것과 같은 기도의 그 뜨거운 열기를 경험하느냐, 아니면 내가 집에서 그냥 혼자 이 TV 모니터 앞에서 이렇게 그 금요 돌파 기도회 보면서 아 나도 기도해야지 하면서 이러고 있다가 또 졸아요, 또 이러고 졸다가 깨다가. 이건요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아유 집이 좀 차 타고 와야 되세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공격하고 뜯어먹지 못해가지고 죽이지 못해서 도적질하지 못해서 우리 인생을 멸망시키지 못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못해서 안달나가지고 영적 세력들이 다 우리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앞날과 회사와 우리 일터 현장과 교회와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막 그냥 엉망진창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난리법석을 부리고 있는데, 공격하는데, 우리가요 그 좀 교통편, 그건 마땅히 치료해야 할 대가인 것입니다. 마땅히 치료해야 할 대가요. 기도에는 안 나오면서도 백화점은 잘 가고 좋아하는 데는 잘 가고 다 하더라고요. 사람 만나는 데는 잘 가고. 근데 기도 자리는 안 나와. 장로님들 안 나오세요. 권사님들 기도 어머니신데 안 나오세요. 집사님들 교회의 허리 여기인데 안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다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면서 너가 너의 직분에 실려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너가 너의 직분을 끌고 가는 사람이냐, 이걸 다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제가 자꾸 협박하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한데.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우리가 어떻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직분에 그냥 얹혀가지고 실려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아니 우리 자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게 주신 전신갑주를 잘 사용하여 승리하는 그러한 크리스찬 되지 않고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으며 인생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답답해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1부 때 너무 세게 말을 해가지고 미안해서 2부 때는 좀 순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 맞서 싸워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해야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며 그 전신갑주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요 실천하고, 그래서 주님이 정말 잘했다 칭찬하는 너는 나의 강한 정병이야 정말 인정한다 그렇게 칭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